자,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피한 통닭을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치킨 튀김 200g 정도 넣습니다. 카레가루, 매운 가루 2스푼, 고춧가루 2숟가루, 우유, 우유 1리터 잘 섞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로 1시간을 재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이상 재워줬습니다. 튀김가루 300g, 감자 전분 150g 정도 씁니다. 자, 그리고 카레가루 자, 맛소금 반스푼 정도. 자, 후추 적당히. 잘 섞어줍니다. 골고루 묻혀줍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튀김을 입혀줬습니다. 이제 튀기러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튀겨주겠습니다. 식용유. 이제 온도가 적당히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10분 정도 튀겨줬는데, 일단 치킨을 한번 뺄게요. 잠깐 식혀줄게요, 이거는. 자, 여러분, 아까 10분간 튀겨줬던 닭들 다시 한번 재차 튀겨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한 15분 정도 튀겨주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파슬리로 쫙 해주면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바삭바삭 치킨. 맛있어.